글쎄, 백화점에 장 보러 가서 두 시간이 되어도 안 오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전화했지. 내 친정에 간 거 있지? 아, 엄마가 뭐라고 좀 해. 아, 그렇게 집이 그리우면은 어? 왜 연애는 해가지고 결혼했냐고. 출가 외인이란 말도 있지 않냐고. 넌 네 일이나 신경 써. 그런 거 체크하고 글 써줘. 엄마가 그래도 알 건 알아야지. 지난번에 나 체했을 때도 지만 백화점 가서 점심 싹 먹고 오고 그런 싸가지다. 어머님 진지자 쓰세요. 어머님 진지자 쓰세요. 뭘 이렇게 많이 했어? 오징어찌개도 맛있다. 좀 질긴데? 다음번엔 좀 덜 끓이면 돼. 네. 애썼다. 이렇게 반찬을 매번 바꿔야지. 똑같은 반찬만 먹으면 식욕 떨어져, 안 그러니? 네. 너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할 줄 아는 거 뭐 있어? 나도 뭐 책 보면 다 흉내는 낸다 뭐. 밥 아닌 이상에 책 보고 못한 여자 없어. 야, 아무리 책 봐도 정성이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건 틀려. 다 정성이 씨였어. 저희 엄마가요 설거지 기계 잊었다고 내일 보내주신대거든요. 미리 얘기했으면 나는 뭐 그거 못 사줘. 제가 당연히 해와야죠. 너 이제 내 자식이고 우리 식구야. 참 엄마 정말.